원래 촬영 시작했어요. 여기 자원 다 보이는데. 응? 여기 자원 보이는데 안 봐야지. 아, 어떤 게? 태요. 양심적으로 잘 하시면 돼요. 14개인가? 응. 14개? 네, 14개요. 막내 폐가 보이겠는데? 여기다 넣으면 안 보일걸요? 응. 넣으면 안 보이죠. 네, 여기서 진행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죠. 제일 처음 시작은 이렇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살짝. 너무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아, 이것이 처음입니다. 처음에 룰 설명하는 거를 따로 찍고, 그 다음에 실제로 게임 영상을 하나 찍은 듯. 아니, 한 판만 찍을 게임 영상을 찍는 거지, 수시로. 이렇게 해갖고, 루미큐브인데, 네가 운영하는 거하고 다 각자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니까. 자막도 괜찮고 이것도 나중에 올리기는 해야겠다. 어떤 걸요? 콘텐츠 회의. 이걸요? 이걸요? 이건 좀 그런가? 네. 왜요? 소개 영상. 괜찮을 것 같아요. 왔어요. 달려. 자, 시작하시죠. 숫자별로 모아놓고 시작입니다. 그리고 등록을 해볼게요. 여보부터. 순서가 뭐죠? 나이 적은 사람부터든가? 그건 없었어. 그냥 돼. 자,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일단 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회를 먹어야 돼. 다들 첫 판은 회를 먹는 걸로 시작을 하는군요. 이렇게 꺼내면 안 보고 꺼낼 수 있어요. 아이고, 이렇게 같은 게 마음이 좋지 않아요. 양심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. 가운데다 놓고 그냥 이렇게 볼까? 힘들어요. 네. 같은 색깔의 연이은 숫자 3개 아니면은 같은 숫자 3개 처음 할 때는 30 등록 앞에 처음 등록할 땐 30 이상 그죠? 네. 그리고 3개 이상 놔도 돼요. 4개를 놔도 처음에 있어요. 등록을 할 때는 온전히 자기 판에 있는 걸로만 30을 넘겨야 됩니다. 밑에 거랑 조합이 안 되고요. 아, 어떡하지? 뭘 해도 안 돼. 뭘 해도 안 되는 몇 개까지 먹을까요? 봐요. 그래도 끝나는 요만큼은 해야지. 딱 손가락 들어갈 정도만. 아우! 아, 망했어. 망했어요. 저도 망했습니다. 저는 몇 개를 더 가져와야 등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이게 어쨌든 다른 플레이어들이 내려놓기 시작해야 나도 내려놓을 수가 있어서 아, 막내가 이대로 다 털고 이기는 건 아니겠지? 그러긴 힘들지. 진짜 운이 엄청 좋지 않는 이상. 우리 막내 조커 두 개씩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? 우리 막내는 그냥은 뭐지? 운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캐릭터 아니었나? 아니 실력인가? 전 운이 없는 편이에요. 운은 작은 편이에요. 없어서 등록을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. 지금 언제쯤 등록을 하시려나 싶네요. 그러게요.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? 왜 아무도 안 하는 거죠? 없어. 할 수 있는 게 없어. 나와라. 없어서. 큰일 났네.
좀 알았으면 좋겠다. 정신없이 먹거든요.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른데? 그만 먹고 싶습니다. 제발! 높은 숯! 자, 나와야 되는데 여기부터 발까지 해도 됩니다. 몇 가지예요 나오지? 안 끝날 것 같네. 아, 그러게 이거 너무 안 들어? 아, 드디어 등록을 할 수 있어요. 다음 턴에 등록을 할 겁니다. 등록을 해야 바닥에 있는 패를 보고 붙이는 게 가능해요. 이거는 이제 먹지 않고 등록을 마쳤습니다. 마쳤군요. 전 망했어요. 알겠습니다. 저는 다시 둘 데가 없습니다. 우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지? 이거 여기다 놓지 말아요. 이렇게 놓지 말고 그냥 이렇게 돌려주세요. 이렇게. 저는 내려놓을 거예요. 내려놓고 다 내려놓지는 않을 겁니다. 아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해야 되는구나. 그렇지 초반이니까. 놓여있는 펜은 무조건 3개 이상이 놓아져 있어야 돼요. 저는 아직 등록을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먹고 있습니다. 배부르시겠어요? 언제 놓지 말고 이렇게 주세요. 네, 언제 등록을 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. 이럴 수도 있구나. 아무래도 안 나와요. 이렇게. 자, 막내가 고민을 하는 것 같으니까 재빨리 돌립니다. 플레이어당 시간은 1분이에요. 근데 초반에는 뭐 거의 모래시계를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먹어야겠군요. 가지고 온 거라 참 할 말이 없네요. 아직도 없습니다. 뭐 많이 쌓아놔서 아직은 버틸 여유가 있어요. 생각하는 것 같으면 재빨리 뒤집어서 앞당을 줍니다. 빨리 떨어져라. 그것이 보드 게임의 미덕이죠. 이거를 방송하고 모니터를 하면서 손 움직임이랑 동선을 한번 정리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아 정말 너무하네요. 저도 깔짝깔짝 내려오는군요. 버티고 있습니다. 네, 그런 것 같네. 막내도 버티기 전략이 들어갔습니다. 이게 한 사람이 지금 아예 등록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패가 부족해요. 아, 이제 드디어 등록을 하네. 등록할 때 등록 한 번만 네, 할 수 있죠? 네, 등록만 네. 할 수 있어요. 알겠습니다. 등록을 했습니다, 드디어. 할 게 없는데. 아. 기대해주세요. 뒤집으셔도 됩니다. 뒤집겠습니다. 아우 이거 내려놨어야 되는데 안타깝군요. 버티다 보면 조금씩 내려놓는 전략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. 그렇죠. 사실 못 봤어. 아 그래? 응. 필요한 게 없네. 여기요.
가서 자, 빨리 뜨지 마요. 요거에 뜨면 됩니다. 이거 저 안 보여주기 위해서 좀 조심스럽게 하는 건데 양해를 부탁드릴게요. 안 보여주기 위해서? 뭘 안 보여주기 위해서? 보여주기 위해서 보셔야죠. 자, 카메라로. 누구밖에도 필요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어. 시간이 거의 다 됐나요? 네. 네. 아이고, 안 돼. 야박하군요. 됐습니다. 제가 뒤집고 시작을 했습니다. 아직 제 거 남았죠? 시간 남았습니다. 어떻게든 아 숫자가 모자라네요. 모자랍니다. 아 넘겨야 될 것 같아. 넘기겠습니다. 턴을 넘겼군요. 자 빨리 뒤집어야 돼요. 후반부는 다들 생각하고 퍼즐을 막 흩어놓기 때문에 막내의 생각이 길어지고 있습니다. 마음에 드는 숫자 없어요. 넘길게요. 헐. 재빨리 뒤집어줘야 됩니다. 우리가 모래시계 두 개를 쓴 이유가 있어요.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아, 이 순간이 초조하군요. 넘기겠습니다. 아, 뒤집었습니다. 자, 필요한 숫자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? 이게 흐트러 놓고 못 가져오면 벌칙으로 카드를 세 장을 더 가져와야 돼요. 아, 시간이 다 됐네요. 안 되겠습니다. 안 되겠어요. 먹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아, 제발 좋은 게 나오길. 제발 이상하고 나오면 안 되는데. 아우. 네, 나쁘지 않아요. 나쁘지 않아요. 자, 막내. 한 번에 상당히 압박감이 있어요. 한 번에 다 털으려고 하시는 건가? 한 번에 다 터봐야 한턴한턴이 소중한 때 조감. 그렇지, 그렇지. 애매하네. 넘기겠습니다. 재빨리 쓰십니다. 아. 애매하네. 진짜 애매하네. 시간이 조금 남았네요. 아, 어떻게 될 것 같은데? 자, 넘기겠습니다. 아, 넘겼어. 이런 뒤집었습니다. 자. 이제 잘 만져봐야 돼요. 잘 만져보겠습니다.
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원래대로 만들어야 됩니다. 실패하면. 어, 나 구워서 봤는데? 봤는데? 그래, 봤는데 구... 알겠다. 여기 있고요. 20초 정도 하는 것 같고. 네! 7! 어! 안 돼! 7! 에이, 어, 아닌데? 30초가 아, 어떡해! 아, 7이 없었나 봐! 7. 약 25초? 20초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. 7. 이 정도면 보여. 10초? 보여드릴까? 아, 어떡해! 두고. 어, 이거 보여드리려고 기울이니까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? 네. 기울이시면 안 됩니다. 5. 4. 아, 3. 아, 2. 1. 땡! 드십시오. 아, 이러면 원래대로 돌려놓고 제 카드를 가져간 다음에 페널티를 받아야 됩니다. 드십시오. 네, 따로 이러는 거. 아, 안타깝네요. 아,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. 이게 다른 사람 턴에 열심히 생각을 하고 있다가 흐트러 놓으니까. 네, 흐트러 놓으면 없어집니다. 정신이 나갑니다. 아이고. 큰일 났군요. 자, 막내.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있어. 막내 몇 초 벌었다. 몇 초 정도 허용해 주겠어요. 아, 어떡해. 망했어. 망했어. 초조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. 아니, 이미 텄습니다, 전. 글렀어요. 막내 끝나는 거예요? 아니요, 안 못 끝나요. 원턴은 넘길게요. 자, 뒤집어주세요. 아, 조커를 누군가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런가? 그런 걸까요? 네, 안 내려놓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걸까요? 어? 하나가 아까 봤는데 몇 초 남았지? 아직 좀 남았네. 30초 남았네요. 아니야, 한 20초. 15초. 10초 남은 것 같습니다. 네, 넘기겠습니다. 넘긴 건가요? 네. 네, 넘겼습니다. 아, 숫자가 되게 애매한 게 남았네. 대규모로 한번 건드려 봐야 되나? 다들 급격히 말을 잃고 머릿속으로 머리 글르느라 바빠서 대굴 매우 바쁩니다. 거의 넘기겠습니다. 차라리 빨리 넘기는 편이 좋아요. 딴 사람 생각 못하게 넘기겠습니다. 이걸로 가져가죠. 그냥 가시죠. 이걸로 싫습니다. 새로 깔아주세요. 3초 더 드립니다. 3초 인정. 잘 안 돼요. 이거 조커가 하나 있으면 딱 한 방이 끝나는데 조커가 없는 게 조금 힘듭니다. 도저히 만질 용기가 나지 않아. 30초 남았습니다. 20초 정도 남은 것 같네요. 아, 막내가 카운트를 하면서 압박을 줍니다. 이렇게 있습니까? 네. 이것은 심리전이란 것으로 10초 남은 것 같습니다. 자, 넘기겠습니다. 아, 진짜 넘길 거. 진작 넘기지. 어? 끝났네. 끝났어? 아, 뭐야. 조커가 쓸모가 없잖아. 끝났습니다. 아~ 조커는 어따로 칠까? 루미큐브를 외쳐줘야 돼. 그래, 루미큐브. 아, 막내가 승리했네요. 이렇게 4턴이면 됩니다. 네. 점수가 다 더하는 겁니다. 어, 맞아. 여러 판으로, 아니, 다 더한 다음에 이거더라고. 뭐 이긴 사람이 점수를 빼는 게 아닌가? 아니면 그냥 다 더하면 돼. 이긴 사람이 0점이고 점수가 제일
여러 판 했을 때 점수가 제일 큰 사람이 지는 거일 거야.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 판을 하면 그런 거래. 요만큼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. 나 마이너스 6점이 마이너스고 여보는 그 요점에 이거 33, 28 후행. 마이너스 28점이 28점이 되는 거고 그 막내가 승리했으니까 얘는 요 점수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. 아 플러스 34점이 되는 거야. 그리고 여러 판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네요. 큰 숫자부터 잡아야 되더라고요. 그 조커가 30점인가 아무튼 점수가 꽤 컸던 걸로 기억이 난대요. 오케이. 그러면 일단 끊어서 확인을 해볼까요? 네네. 영상을 이제 확인하고 동선이나 이런 것들 한번 정해봐요. 선생님 지우세요.